1174년 가보냐. 허경유수 조위총이 이의방이 주도하던 무신정권에 항거하여 급양했다. 조위총의 거병은 동계와 북계의 40여 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황도 이북 지역을 질풍노도처럼 휩쓸었다. 동계와 북계의 충성스런 군사들이여, 이의방과 정중부는 황제를 처참하게 시해하여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방을 죽이라! 죽이라! 만역의 숙의 이의방은 황실을 겁박하여 딸을 태자비로 삼고 황실의 외척이 되어 조정을 장악하고 국사를 전행하고 있다. 한데도 만역의 무리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토벌군을 보내 동계와 북계의 백성들을 도륙을 내겠다고 중방에서 결의를 하였다. 동계와 북계의 백성들이여, 정녕 저들의 창검에 꿰뚫려 주륙을 당하겠는가? 반역 도당에 맞서 총의롭게 싸우겠는가? 조위총은 황도로 진격하여 하늘을 대신해 대역부도한 무부렁들의 숙에 이의방과 정중부의 목을 베어 고려의 사직을 바로 세울 것이다. 서경윤수 만세! 조위총의 거병은 무신정권에 항거한 일개 서경유수의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이제껏 정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으며 억눌려왔던 변방의 서경 세력과 황실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 세력의 뿌리 깊은 반목이 부딪히며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려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전면적인 내전이었던 것이다. 뭐라? 서경유수 조위총이 거병을 하였다. 서경유수가 중방에서 북계를 토벌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유언별을 듣고 거병하였다고 들었사옵니다. 서경유수 조위총은 중직한 자라 들었건을 어찌 서경유수가 유언비어만 믿고 경고망동을 하였단 말인가? 폐하, 서경유수는 마음속으로 폐주를 따르는 반역자이었사옵니다. 김보당의 난이 진압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반란이란 말인가? 폐하, 성려 거두시옵소서. 폐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한중도 안 되는 반란의 무리를 도멸할 것이옵니다. 서경은 예로부터 황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 것이외다. 이번 기회에 두 번 다시 황실과 조정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척결을 해버려야 할 것이외다. 상장군 말씀이 옳소이다. 진압군 병력을 5군으로 편제시키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그게 좋을 듯 싶소이다. 허허, 닭 한 마리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휘두르려 하시오이까? 서경유수의 거병은 변방의 반란에 불과합니다. 진압군의 병력이 커진다면 큰 변란이 생긴 줄 알고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할 것이옵니다. 소장은 3군 정도의 진압 병력만으로도 능히 이번 반란을 토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옵니다. 어찌들 생각을 하시오이까? 하면 진압군의 선봉장은 누가 맞는 게 좋겠는가?
이번엔 윤대부께 오서 이 중방에 새롭게 참여를 하셨으니 윤대부께 오서 맡으시는 것이 적적일 듯 싶사옵니다. 아, 위위경, 인들근이 보고 성봉장을 서란 말인가? 용맹한 장수들이 좌우군을 이끌고 윤평장사를 보호해야 할 것이오니 너무 심려치 마시지요. 저들은 진압군의 깃발만 보고도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바쁠 것이옵니다. 위위경, 경적필패란 말이 있네. 호랭이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성심을 다하는 법이걸 어찌 적을 가볍게만 보시는가? 서경의 반란 따위는 3군만 보내도 초전에 박살을 내버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야 저들이 차후 두 번 다시는 황실과 조정에 도전할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옵니다. 소장! 위경 말씀에 적극 찬동이옵니다. 소장도 찬동이옵니다. 그래, 다른 분들의 뜻은 어떻소이까? 뭐 위위경의 뜻이 그렇다면은 뭐 그리 할 수밖에. 이 사람도 찬동이오이다. 찬동이오이다. 뭐 이 사람도 찬동이오이다. 하면 진압군의 병력과 선봉장은 위위경의 뜻대로 결의를 하겠네. 장군들 깨워서 소장의 뜻에 찬동을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고맙사옵니다.